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2.8 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생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모의소 경상북도 앱이나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영천에 정착한 건강 소금 청년 창업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입주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입주율이 더 낮았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초 지난 12월보다 1월 입주 전망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입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규제가 완화됐으므로 이제 수요자가 더 주택 실수요자가 더 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망 지수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이제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진 입주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추산연은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에서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첫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활성화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규제 완화 이전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조건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C등급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성 비중 축소와 재건축 허용 점수도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아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부산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재건축을 추진했다 무산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들썩이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완화됐다는데 뭐 우리가 사전 타당성 신청이라든지 하자라고 아직 저희 쪽으로 전화 오는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게 추출량이 더 많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 인상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물론 분양가마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 단축을 시켜준 것까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조합사업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격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건축 규제 완화 약발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욱 심각하다는 건데요.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만 2천여 가구, 지방이 6만 3천여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1만 3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신규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때 또 지역사회 주택건설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 전남 광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지역 미분양은 3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는데 1천 가구 넘는 미분양이 광양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매물도 있지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인프라도 초등학교 하나 들어온 것 말고는 옆으로 이동하면 이제 저수지 공원 그거 외에는 각종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화시설 인프라가 저기는 좀 안 갖춰져 있어요. 결국 광양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의 미분양은 3,500가구가 넘습니다. 한 달 사이 1,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미분양 제로를 유지하던 원주도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 근데 앞으로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죠. 인건비 상승했죠. 건설 자재도 상승하고 다 상승하는 분양가가 떨어지기 어렵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은 1,8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7%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1,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92.2%, 지방은 87.8%가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아직 시장에 관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2020년 8,300여 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 폭력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도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금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재미로 했을 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약재와 농산물을 접목해 건강소금을 만드는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한약의 도시 영천의 창업을 위해 정착했는데요. 청년의 열정과 패기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천시 완산동 청년 창업가 금은혁 씨가 소금 제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천일염과 직수입한 히말라야 핑크 소금에 각종 한약재와 뽕잎가루, 흑마늘, 강황 등 다양한 농산물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고품질 건강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으로 전국을 다니며 소금 관련 회사에 취직해 일반 사무와 영업관리, 홍보 등 여러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창업할 장소를 찾던 중 영천이 한약특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망설임 없이 지난 2019년 영천에 정착했습니다.
영천 지역 한약재와 농산물을 접하며 지역에 스며들었고 청년 창업가의 열정과 패기, 진심이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영천 양잠조합은 조합의 공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영천이라는 도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이제 지역이 농산물이 자라고 그리고 한약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 건강 이제 소금에 대한 메리트가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는데 지금의 창업이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거래처와 판로를 개척해 영천에 정착한 지 4년여 만에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영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영천시 장학회에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영천은 솔직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작지 않습니까? 저도 작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은 도시, 작은 청년이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았고 거기에 맞춰보니까 영천이 아 이게 진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영천과 저는 이제 좀 비슷하다고. 창업 초기 타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절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지원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창업가 21명에게 창업자금 1,2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8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이제 사업 화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7명을 육성하였고 올해는 8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건강한 소금을 꿈꾸던 청년은 오늘도 영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28 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대구, 경북, 광주의 주요 인사를 포함해 28 민주운동 참여자와 유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28 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의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일 등교 지시에 학생 1,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적 저항운동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당초 2월 28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모의소 경상북도 앱이나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도 내 농어민 수당은 예상 인원의 91.2%, 21만여 농어가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서민 자녀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게 연간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 지원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서점에서 도서 또는 학습 관련 물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를 돕는 자료집을 만들어 도내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각종 양식, 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 등 학교 현장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또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을 돕는 책자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